그게 인상에 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제가 장계장 얘기를 하는 게 많았는데 그때는 제가 계속 간장게장님, 간장게장. 간장게장님 이렇게. 재밌었어요. 그리고 그, 무팀장님이 또 중간 대사에서 육개장? 아. 육개장, 양개장. 해봐, 뭔데? 개장되면 다 그러냐? 육개장도 그렇고, 예전에 양개장도 그렇고, 지금의 간장게장은 더하고, 아, 다 양념이 짙은 사람들이었는데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고요. 또이 자리를 빌어서 혁이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네요. 근데 부팀장님이 보시면 굉장히 평소에도 진지하시잖아요. 대사도 진지하시고. 근데 굉장히 그 개그스러운 대사들을 많이 하세요. 욕심이 엄청나십니다. 아. 아재 개그가 난무하고 판을 칩니다. 네. 정말 배꼽 빠집니다.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현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걸로 그치지 않고 꼭 쓰십니다. 아빠 주먹 무쇠 철권 주먹인 거 몰라? 철철철. 어? 나 아저씨가 그렇게 멋있는 경찰인지 몰랐잖아요. 야, 박은별. 나 오빠야. 오빠야. 뭐하는 짓이야? 이 새끼가 이빨까지 말라니까. 이. 우리 초면에 이렇게 거짓말하면. 기가 막히지. 새끼야. 새끼야. 에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새끼 이거 경찰이 무슨 디지털로 돼서 맞는 건안 하려고 이 새끼야. 야! 막 터지는 줄 알았네 이 상놈아. 나 여기 지금 발광하러 온거 아니야.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아, 나 돈다. 돈다. 오늘이 진짜 보이스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공개하지 못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미공개 영상까지 탈탈 털어서 여러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. 보이스의 탄생과 최후를 함께 하실 마음의 준비하셨죠? 지금부로 코드 제로 발령합니다. 미용, 미용.